그렇죠. 2023년 5월 21일 7시 30분 저희는 출발 준비를 마쳤고요. 아침은 어제처럼 초성을 이용해서 외식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햄버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빅불이랑 새우버거. 문제는 세트를 먹을 수가 없어. 지금 티그시 없기 때문에 단품으로 먹어야 될 것 같고. 세트로 하면 빅불 세트네. 빅불 세트야. 빅불. 으흔 으스흐 스스 으츠부 푸스흐부. 자, 빅불 버거라고 써 있는데 요거 그 뭐지? 키오스크에는 없었어. 없었기 빅불.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인증센터 새속각. 뭐야 이거? 첫 만남 2009년 그리고 멋진 녀석들 9년 그리고 앞으로 임대 두둥. 자, 지금 새속각 거의 다 왔는데 그냥 가봐야 뭐 거기 먹을 데도 없기 때문에. 중국집인데 어차피 지금 초성이 볶음밥밖에 안 돼요. 예. 잘 먹었습니다. 약간 그 가게에 붙어 있어요. 한식 전문점. 근데 중화요리. 그래서 그런지 약간 맛이 한식 느낌이 나는, 예, 집에서 만든 중식의 느낌. 자, 다시 출발합니다. 새속각을 향해. 시읏 시읏 쌍기역 새속각 초성 획득 완료. 자, 새속각 식품군 뽑기 가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갑니다. 새속각 식품군 과연 곡류가 나올 것인가. 아, 곡류 지나갔고요. 채소, 과일. 과일도 좋아. 과일 좀 땡긴다 지금. 과일 좋아. 과일 멈춰 제발. 오, 됐다. 과일. 과일류 됐다. 아까 과일 땡긴다고 했는데 길바닥에 떨어진 한라봉 썩은 거 보고 과일 먹고 싶었는데 과일을 먹을 수 있게 됐네요. 그리고 이제 유제품 중에서도 딸기 요플레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거 가능하고. 다음 인증센터 이제 법한 바당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가깝습니다. 여기서 입니다. 자, 간만에 정방폭포 내려갑니다. 먹어봐. 먹어보자. 짠물인가? 안 짜. 어, 근데 살짝 끝맛이 짜. 어우. 아, 정방 구경했고요. 다시 법한바당 인증센터 6.6km 남았습니다. 서귀포시 빠져나갑니다. 아, 빡세. 여기 서귀포시네. 이게 업다운이 어우 힘들어요. 제주의 흔한 말. 법한바당 도착. 뭐야? 그 색이 안 돼. 법한바당 4개 초성 획득 완료. 식품군 뽑기 바로 갑니다. 자, 남은 식품군은 7개. 갑니다. 아, 공주 지나갔고. 아, 채소류 지나갔고. 아, 견과류. 아, 내가 할게. 안 되겠다, 이거. 견과류 당첨.
자, 지금 나무 위키를 봤는데 견과류를 분류하는 방법이 조금 복잡하고 이게 서양에서조차도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식물학적의 의미에서 견과류는 헤이즐넛, 도토리, 밤, 서나무 열매, 피칸 뭐 요 정도밖에 없지만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견과류라고 불리는 것들은 굉장히 또 이렇게 다양하게 땅콩부터 해서 마카다미아, 아몬드 뭐 이런 여러 가지. 저희는 그냥 일상적으로 견과류라 불리는 것을 다 견과류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초성이 돈가스 되거든요. 세속가게에서 얻은 쌍기역까지 있어가지고 그냥 돈가스 하면 되는데 지금 흑돼지 왕돈가스 보통 돈가스 보통 돈가스 그냥 돈가스 하면 되지 왜 보통 돈가스야. 아 정말. 저녁은 초성 히읗 디귿 비극으로 자, 오늘 하루도 모두 각자 외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수고 조금 했습니다. 아, 이만큼 짠. 저녁 먹고 간단하게 그거 뭐야? 볶음 땅콩. 땅콩 왔습니다. 이 견과류도 지금 저희가 가공식품을 뽑질 못해가지고 순도 100% 견과류밖에 살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짠해. 짠. 뭐 짠하고 안 마셔? 2023년 5월 22일 월요일. 자, 오늘 아침은 지금 가지고 있는 초성으로는 이 근처에서는 먹을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니까 한 10km 정도 더 가면 한식 뷔페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메뉴가 따로 없고 한식 뷔페잖아요. 그거 초성 가지고 있습니다. 한식 뷔페. 자, 편의점에서 과일류, 바나나랑 유제품류, 치즈. 치바. 다음 인증센터는 송악산인데 송악산 가기 전에 10km 달려서 한식 뷔페 먹으러 가겠습니다. 나무지게 먹어야지. 자, 대포마을에 대포동 밥집 왔습니다. 자, 여기 지금 근데 메뉴가 저희는 한식 뷔페라고 알고 왔는데 가정식 뷔페라고 돼 있네요. 지금 초성이 없거든요. 가정식은 한식은 있고 한식 뷔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또 간판에는 또 한식 뷔페 한식 이렇게 돼 있어. 메뉴 이름을 보통 한식 뷔페로 하니까 먹어야 돼. 우리 이거 안 먹으면 오늘 못 가. 예.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한식 뷔페 초성 쓰겠습니다. 평범한 가정식의 느낌이고 뭐 가격 대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8,000원에 예. 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고 다 있으니까 먹을만 하다. 다음 인증센터 송악산 인증센터까지는 20여 킬로 남았고요. 업다운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아마 뒷줄기가 살짝 내립니다. 안녕하세요. 성박물관 가고 있습니다. 성박물관. 자, 거의 십수년 만에 한번 예, 가볼게요. 성박물관. 딱 한번 가봤었는데
쾌락의 결과물인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을까봐요. 오, 뭔 소리야? 이거 소리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뭔 일이야, 이거? 어머, 어머, 어머. 어이구, 어이구. 자, 송악산 도착했습니다. 시옷, 이응, 시옷 세계 초성 획득합니다. 남은 식품군은 알류, 채소류, 곡류, 버섯류, 콩류, 가공식품. 자, 이 중에 곡류랑 가공식품 이 두 개만 나와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는. 가자! 아, 소리가 안 나네. 자, 갑니다. 가공식품 지나갔고요. 버섯인가요? 아씨, 아 정말 안 나온다. 자, 진짜 이것도 꽝이네. 와, 근데 제주도는 진짜 곡류가 끝까지 안 나오는 건가? 이제 두 개 남았거든요, 인증센터. 다시 한번 써야겠네. 아씨, 무슨 성게알도 아니고 뭐야 이거? 무슨 내장이 나왔어. 지금 두 개 중에 하나는 그래도 말짱하네요. 예, 바꿔 왔습니다. 요거는 신상, 좋은 삼, 좋은 참외. 예, 재고 참외 아니고. 와,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역풍인데, 와. 지금 평지인데도 어필을 오르는 느낌이에요. 지금 양옆으로 다 마늘밭인데, 와, 길바닥에 마늘 한 톨이 없네, 이게. 빨리. 살 거 사서 자리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쳤다. 좀 있으면 해도 진다. 장을 봤습니다. 얼음물, 식혜, 막걸리, 삼겹, 오겹살, 버섯, 토마토, 땅콩. 지금 일단 자리 잡아야 되는데 배가 너무 고파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자, 여기 오늘 여기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장박 알박기 텐트도 하나 있고 화장실도 있고. 네. 바람이 좀 많이 불긴 하는데 바닷가라서 바로. 자, 오늘 저녁은 오겹살 그리고 새송이 버섯. 자, 오늘 저녁 제주 오겹살 구이 그리고 버섯 구이, 새송이 구이. 자, 그리고 오늘 술은요 막걸리입니다. 예, 제주 막걸리. 예, 이거 여기 저기 있다. 한 잔 비웠을까? 운전할 마음도 비없어. 예. 자, 하드시오 졸졸졸졸졸. 자, 오늘 하루도 모두 각자 해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수고 조금 했습니다. 짠하겠습니다. 합니다. 유산균 써 있거든요. 요구르트 맛이야. 어? 아, 버섯 나왔다고 뭐라 했는데 고기만 먹다가 밥은 아니지만 그래도 버섯이 또 들어가 주니까 나름 별미네.